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. 현지 열악한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구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. 신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규모 7.5의 지진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곳곳은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. 주택가 자리는 온통 돌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오지인 이 마을에서는 어린이 13명이 숨졌습니다. 인명피해는 파키스탄에서 훨씬 많이 발생했습니다. 대부분 외딴 마을이 피해를 본 데다 통신과 전기가 끊겨 사상자 집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특히 아프간 접경 지역인 키베르 파크툰쿠아주에 피해의 80% 이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중장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삽이라도 있으면 다행. 대부분 급한 마음에 맨손으로 땅을 파내며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. Я проживу слам хаусис те, вот то сари ки сари 100% damages е андер се.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그나마 쓸만한 집기라도 건져보려고 애를 씁니다. 당장 먹고 자는 생존의 문제부터 막막해졌습니다. We can expect to see a number of health risks such as waterborne diseases, diarrhea, dysentery, hepatitis A and E. 이웃나라 인도와 유엔,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 북동부를 장악한 탈레반도 지진 피해자들에게 피난처와 음식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YTN 신웅진입니다.